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미있고 쉽게 영어 공부 해보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대화상은 네, 이렇습니다. 보니까 영어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듣고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고 말까지 할 수 있으면 점점 재미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믿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너 숙제했어? 라고 물으니까 아, 저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바쁘면 숙제 못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끝날 때 숙제를 드리긴 하는데요. 그거는 권유사항이지 바쁘시면 좀 못했다가 또 한가하실 때 좀 많이 했다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숙제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형태가 뭐 몇 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랑 같이 하는 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잘 외워두셔도 웬만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배울 건 did예요. Did you? 네, do가 아니고 did. did를 사용해서 우리가 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요, 숙제를 한 건지, 네, 뭐 5분 전이라도 좋고요. 하루 전이라도 좋습니다. 네, 과거에 숙제를 해놨던 건지 그게 궁금하죠? 그럴 땐 Did you?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 숙제했어? 너 샤워했어? 너 뭐뭐 했어? 전부 다 뭐뭐 했어? 라고 물을 때는 Did you?입니다. Did you? 자, 이번에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되는데요. 네, 이거 뭐뭐를 하다라는 거는 동사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부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do your homework.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내 숙제를 하면 your를 my로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I did my homework. 저 숙제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did you do your homework? 자, 의미는 두 개입니다. did you do your homework? 나중에 이거 바꿔가면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 문장 외운다고 해서 한 문장이 끝이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섞다 보면 네, 이 다섯 문장 외웠다 50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숙제하셨어요? Did you do your homework?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이번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No, I didn't do my homework. 이렇게 바로 직선적으로 대답해도 되지만 사실 영어 문장은 이렇게 네, 바로 그냥 똑같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문장 보면 I've been really busy this week. 이것도 맞죠? 네, 그래서 꼭 완벽한 문장을 한국어로 떠올리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표현 또 외워주시면 좋아요. I've been busy 라고 들어가고 있죠. 요거 현재 완료거든요. 그냥 I am이나 I was가 아니고요. have pp 형태. I've been. 요게 I have been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제했어? 라고 물으니까 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좀 바빴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really까지 붙여서 I've been really busy. 바빴어요. This week. 이번 주에는 말이죠. 만약 화요일날 이분을 보고 난 뒤에 금요일날 다시 만났어요. 그때 너 숙제했어? I've been really busy this week. 저 뭐 이번 주 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저 이번 주에 진짜 바빴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No, I didn't do my homework.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혹은 I'm sorry. 이것도 안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꼭 정답이 있다라기보다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대화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숙제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했죠? 한번 떠올려 볼게요. Did you do your homework? 잘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Did you do your homework? 기억 안 나시면 자막 살짝 봤다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정말 바빴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ve been really busy this week. 한번 해볼게요. I've been really busy this week.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네, 자막을 보지 않았다가 뭐더라? 그럼 다시 살짝 봤다가 반복해 주시면 더 잘해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화 상황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세탁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세탁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영어로 묻는다면 Could you do the laundry?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벌써 덩어리 표현 나왔죠?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빨래를 하다, 세탁을 하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 샤워를 하다, 세탁을 하다, 설거지를 하다, 숙제를 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외워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세탁을 하다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막 손짓 발짓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do the laundry 끝납니다. 앞에 could를 붙여주시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건데 can you가 사실 기본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형이라고 불리는 could를 사용하면 시간이 과거로 갈 수 있지만 요 뒤로 빠지고 과거로 가는 느낌이 이 태도나 네, 그 다음 가능성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해줄래? 이게 can you라면 뒤로 살짝 빠져보세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죠? 되게 공손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공손하고 격식 있게 얘기할 때는 could you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얘기하실 때 could you? 좀 잘 안 어울려요. Could you? 약간 나는 격식 있다, 아니면 부탁한다. Could you?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Could you do the laundry? 다시 해볼까요? Could you do the laundry? 네, 외우실 때 이런 이 비언어적인 요소도 함께 첨가하면 나중에 could you는 격식,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럽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 미안해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번 주에 바빴어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당장 바쁘다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I'm kind of busy right now. I'm busy,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나 바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조금 바빠서요, 지금 뭐 그 바쁜 좀 상황이에요. 이렇게 살짝 애매한 상황을 얘기하면 kind of를 붙여주셔도 좋아요. I'm kind of. 이 정도 제가 약간 이 표정이나 동작으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I'm busy. I'm kind of busy. I'm busy. I'm kind of busy. 네, 이 느낌 차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한국어로 많이 해봤잖아요. 좀 바빠서요. 제가 좀 지금 좀 바빠요. 이 느낌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right now는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뭔 하고 있다 그러면 I'm sorry, I'm kind of busy right now. 이런 연기 아닌 연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도 실상에서는 막 이렇게까지 막 연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 느낌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서 좀 오버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I'm sorry, I'm kind of busy right now.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복습해볼게요. 세탁해 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Could you do the laundry? 한 번 더요. Could you do the laundry? 자, 발연기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I'm sorry, I'm kind of busy right now. 한 번 더요. I'm sorry, I'm kind of busy right now. 어색해도 하다 보면 늡니다. 그리고 잘 외워져요. 저도 누구 있을 때 잘 안 하고요, 혼자 있을 때만 하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화상 가볼게요. 이건 불공평해 라고 하니까 야, 불공평하다니 그 무슨 말이야. 내 말은 그 내 잘못 아니었는데,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죠. 첫 번째, 이거 불공평해. 이거 미드나 영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요,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우리가 fair play, 한국말은 뭐 fair pl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였다. 네, 그러니까 뭔가
뭔가 반칙을 당했는데 주심이 이 휘슬을 안 불어줬으면 당연히 따져야겠죠. 공정한 fair, 공정하지 않다 not fair, 혹은 unfair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둘 다 뭐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is not fair, 공정하지 않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This is not fair. This is not fair.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기억. 영어로 해봅니다. This is not fair.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불공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 들었는데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될 때 보통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는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What do you mean by? What do you mean by? 그래서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by를 사용해서 뒤에 내용 앞에서 우리가 unfair이라고 했으니까 불공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by unfair? 만약 best friend라고 했으면 What do you mean by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 했던 말을 좀 받아줄 수가 있고요. 어우 귀찮다라고 하면 What do you mean? 이까지만 사용해 주셔도 사실 괜찮기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What do you mean by unfair? Not fairy, unfair. 불공평한이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내 말은 아, 그거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영어로 하면요. I mean it wasn't my fault. 나눠볼게요. 첫 번째 I mean. 이건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100% 이해를 못했다고 느껴진다. 그럼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내 말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이 들어가죠. 그때 I mean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막 얘기하면서 I mean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건데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I mean 두 번째는 It wasn't my fault. It wasn't. 그거는 아니었어. My fault. 이 fault는 좀 잘못을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It wasn't my fault.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It wasn't my faul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 내 말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I mean it wasn't my fault.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복습 한 번 더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복습할게요. 이건 불공평해. This is not fair. 한 번 더요. This is not fair. 불공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by unfair? 한 번 더요. What do you mean by unfair? 내 말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I mean it was my fault. 한 번 더요. I mean it was my fault. 오늘 했던 거는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감정 연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기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정을 많이 섞어봤습니다. 그냥 it was my fault 라고 하는 것보다 it was my fault 이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상황을 떠올리기도 쉽거든요. 오늘 문장은 혼자 있을 때 살짝 약간 표정 이 미간이라도 찡그려서 얘기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정말 바빴어요.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it's really been 이렇게 적은 것보다 it's really been busy this week 이런 느낌으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한번 써보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네 강의 한번 다시 듣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쓴 댓글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감정입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